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자산 100조 원대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 탄생을 앞두고 있는데요. 1999년 양사가 분리된 이후 25년 만에 재결합입니다. 회사는 순조로운 합병 마무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 현장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와의 합병안이 참석주주 85.7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이대주주 국민연금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최대주주인 SK를 비롯한 대다수 주주가 찬성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합병안 찬성을 권고하면서 참석 외국인 주주 95%가 합병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SK E&S도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 자산 100조 원, 매출 88조 원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 에너지 기업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회사는 양사의 사업 결합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 경쟁력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을 통해 에너지 영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2030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원이 넘는 에비타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대주주인 국민연금과 개인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마지막 변수로 꼽힙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식매수 청구권을 전량 행사하고 개인주주까지 합사할 경우 SK 측 행사가액인 8천억 원 한도를 넘어서게 돼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규 사장은 회사 내부의 현금이 1조 4천억 원 이상이 있어 매수 청구권 규모를 감당할 여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주총장에선 현재 주가가 너무 낮다는 일부 주주들의 질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합병 마무리에 집중하고 합병 이후에도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 실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